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눈코디 미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무신사 컨텐츠 미리 준비하는 반팔인데요. 우선 올해 여름 코디 트렌드가 그래픽이 들어간 제품들이고 핏감은 역시 오버핏이 꾸준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반팔 8가지 모두 다 트렌디한 제품들만 모아서 준비한 건 아니고 제 취향이 담긴 아이템들과 완전히 상위 랭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아이템들 위주로 열심히 찾아서 준비해봤으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갈게요. 마리보의 노미널 브랜드 YTG 티셔츠.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노미널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코디가 전부 제 스타일인데요. 코디가 예뻐서 그런지 스타일에 활용된 아이템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멋있어 보인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16스 바이오 가공이 된 원단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미널 제품답게 터치감이 부드럽고 매끈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일반 면사가 아닌 코마사 면 100을 사용해서 좀 더 높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겠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반팔 티셔츠는 보통 20스가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16스라서 보다 도톰한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겠습니다. 심플한 티셔츠 안에 앞뒤를 포인트 내게 좀 프린팅이 옐로우 컬러로 위치하고 있어서 컬러 조합이 되게 담백하게 느껴지고 영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핏감은 적당히 오버하면서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으로 캐주얼하면서도 스트릿한 모드로 스타일링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보신 것처럼 블랙 앤 화이트로 출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가 해당 브랜드 감성과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 블랙 컬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애슬레틱 모드를 디자인에 잘 녹여내고 있는 브랜드 위켄더스의 BH 니트 집업. 사실 오늘 컨텐츠가 반팔 추천이지만 이 반팔로 된 니트 집업이나 반팔 카라 니트 등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이 제품은 우리에게 친근한 면 소재로 짜여진 폴로셔츠 니트 집업으로 대충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재미있는 디테일이 담겨져 있는데요. 전면에 복싱하고 있는 말들의 그래픽이 자카드로 짜여 있어서 보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여미면에 무려 니켈 지퍼를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디테일을 역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소재 자체는 봄, 여름, 가을에 입기 좋은 고퀄리티 얇고 부드러운 소재를 활용해서 부담없이 가볍게 걸치고 다니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카라 부분이 되게 큼지막하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로 나온 점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는데 무난한 블랙 컬러가 아무래도 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당연하고 이 스타일링 부분에서도 블루 컬러보다 훨씬 더 쉽다는 점 역시 당연하겠죠. 그래서 코디하실 때는 니트 집업에 무드와 어울리게끔 주로 스트릿하면서도 영 캐주얼 모드로 연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격대가 확실히 있는 제품이지만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우터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지 맛이 느껴지는 오묘한 컬러감을 자랑하는 딥프리크 브랜드의 클래식 코튼 티셔츠. 이번 시즌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얼핏 보면 흔한 코튼 티셔츠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해당 제품은 내구성이 좋은 촘촘하게 편집된 고밀도 30수 이하 싱글 원단으로 제작되었어요. 30수 이하비니까 15수 정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덕분에 이 제품 하나만 툭 걸치고 있어도 어느 정도 묵직함이 잘 느껴지는 건 기본이고 바이오 워싱 덕에 수축률도 최소화시켰다는 점. 여기도 재밌는 건 목과 어깨 라인에는 체인 스티치가 되어 있어 늘어남이 방지되고 탄탄함도 유지되어 보다 높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제품을 그냥 단품으로 걸쳐도 충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피그먼트 다인 기법. 빈티지스러우면서도 트렌디한 오버핏으로 제작되어서 지금 모델링처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와이드 팬츠와 같이 매치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스트릿한 꽝꾸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코디 포브랜드에서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빈티지스럽게 잘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워시드 그레이 컬러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너용으로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여름에 단품으로 예쁘게 착용하고 다니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반팔 티셔츠가 아닌 밀로 브랜드의 드로우 카라 니트. 해당 제품은 제가 아마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인 아이템인데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밀로 브랜드만의 감성이 잘 느껴지겠는데요. 오랜 시간 가장 많은 샘플링을 통해 확실히 여유로운 핏, 부드러운 터치감과 잔잔하게 돋보이는 컬러감의 드로우 카라 니트랍니다. 찾아보니까 또 꼬리사로 편집하여 퀄리티와 원단의 안정적인 터치감과 착용감이 뛰어나더가네요. 활용도 높은 그레이, 네이비와 함께 밀로의 시그니처 컬러 그린을 밀로의 컬러감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했다고 하며 곧 다가오는 여름에 주로 데님 팬츠나 슬랙스, 벌무다 팬츠와 같이 코디만 해주시면 조화가 상당히 뛰어나서 충분히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 소재는 폴리에스터 100이고 메이저 우먼 브랜드의 니트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생산처와 협업하여 제품의 봉제 퀄리티와 완성도가 매우 높으며 후기를 보니까 터치감도 좋고 시원하면서도 고급스럽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즌에 맞게 아주 두껍게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 밑단을 하이 속에 넣어서 연출하는 이 너의 방법을 선택해주셔서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로 활용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릿하면서도 캐주얼한 모드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또 LMC죠. LMC의 썬블리치드 오벌티. 해당 제품은 4월 12일에 출시되는 제품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LMC 브랜드의 멘토맨과 같은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김에 따라 색이 바랜 썬블리치 기법으로 빈티지하면서도 영한 분위기가 잘 느껴지고 있어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지만 제 취향인 제품이기도 하고 본인만의 개성을 나타내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더 끌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스 싱글 자체 개발 원단으로 소재는 면 100, 탄성, 복구력도 뛰어나고 잘 늘어나지 않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한쪽 가슴에는 LMC 로고가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후면 좌측 하단에는 LMC 시그니처 롱라벨이 붙어 있어서 후면의 심심함을 그나마 잘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컬러는 다크핑크, 브라운, 다크브라운으로 나왔는데 닌트는 솔직하게 말해서 피부가 정말 하얀 분도 아니시면 소화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다크핑크나 다크브라운
제품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며 더운 여름에 캐트린 무드로 활용하실 분들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사이즈가 약간 작게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오박이 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메리칸 캐주얼을 기반으로 20, 30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브랜드 아웃스탠딩의 헬리넥 포켓티. 이 제품은 30수 이하의 조직 15수로 편집되어진 원단을 적용하여 생산되어진 제품으로 얇은 소재보다는 보다 짱짱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만한 기본 반팔 티셔츠인데요. 80, 90년대 빈티지 티셔츠 제품에 적용되어진 패턴을 적용하여 팔과 몸통 라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으며 착용했을 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패턴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흔한 무지 티셔츠와는 소재나 퀄리티 부분에서는 당연히 다르지만 또 시각적인 디테일 부분에서도 차이가 보여지는데요. 넥라인의 짱짱하면서도 단추도 귀엽게 들어가져 있고 바로 밑에는 실용적인 포켓까지. 보통 화이트 티셔츠를 단품으로 착용하면 확실히 밋밋함을 피할 수 없는데 해당 제품은 이런 다양한 디테일 덕분에 단품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멋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견고함을 위하여 어깨와 아몰, 옆쪽 라인은 푸니들 스티치 봉제를 적용했다고 하며 총 3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네이비보다는 화이트나 블랙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드롭숄더로 나온 제품이고 품 자체가 오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형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여진답니다. 코디, 스타일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브랜드가 포스333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포스333의 톤온톤 포스티. 제품명에서 볼 수 있듯이 앞판과 소매 한쪽에 톤온톤 느낌으로 배색하여 보여지는 독특한 디테일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티셔츠입니다. 바이오 워싱 처리가 된 20수 원단과 피그먼트 가공이 들어간 원단까지 단지 톤온톤 디테일로 끝나지 않고 보다 높은 퀄리티까지 신경 쓴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핏감은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떨어져서 호불호 없이 스트림 모드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하실 만한 제품으로 가슴 쪽에 포스 로고 자세 디테일이 들어가져 있고 제가 이 제품을 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뒷판인데 333 그래픽 2도 실크 스크린 나염으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히 제 스타일 자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코디 자체도 그렇고요. 이 빈티지한 맛이 느껴지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깔끔한 스타일보다는 해당 브랜드 제품 모두 알맞게 주로 스트릿하면서도 오버핏 실루엣으로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인데 둘 다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 취향과 맞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 소지의 베스파 티셔츠. 해당 제품은 오버핏 실루엣의 실리콘 특수 나염 처리로 포인트 프린팅이 되어 있는 소지 브랜드의 이번 시즌 시그니처 로고 티셔츠인데요. 제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요즘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넥 부분. 다양한 제품들의 넥라인 부분이 이중 라빠 처리로 되어 있어서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구성 부분에서 보다 높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뒤침을 거의 피할 수 있는 코마사 16스 싱글 원단을 사용해서 짱짱도 갖추고 있고 텐다 덤블 가공 처리로 세탁하셔도 수축률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밑단에는 트임 처리로 활동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쪽 가슴에는 소지 브랜드 로고가 프린팅 처리되어 있어서 아주 가벼운 포인트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해당 디테일이 이제 전부라서 군더더기 없는 반팔 티셔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로 나와서 구매하시기 전에 꼭 시술을 잘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총장도 74cm로 꽤 길게 나왔기 때문에 키가 좀 많이 작으신 분들은 피해주시거나 수선하시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서 취향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여름에 굉장히 편안한 실루엣의 코디를 연출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올해 트렌드에 안 맞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흔치 않으면서도 제 취향이 담긴 반팔 제품들을 미리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날씨 보니까 정말 곧 더워질 것 같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